크랑 패밀리입니다. 헬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스파니쉬와의 한국 살면서 좋은 점 다섯 가지, 오늘은 좋은 점, 나쁜 점 다섯 가지를 이제 오늘 하려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좋은 점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얘기를 못했대요. 하나 더. What is a good thing? Coffee. Coffee shop. Everywhere. Like Starbucks. So many coffee shops? Oh, yeah. It's like... 한국에는 커피숍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커피숍이 정말 많고 종류별로 저희가 브랜드도 많고 뭐 개인샵도 많고 엄청 많잖아요. 네. 엄청 많고 종류도 엄청 다양하다고 합니다. 아! 안 돼! 네, 종류도 엄청 다양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스페인에서 그냥 뭐 에스프레소 아니면 뭐 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뭐 카푸치노 뭐 그런 거 있겠는데 저희 뭐 그린티 라떼 뭐 토피널 라떼 뭐 버블 스페인에도 버블이 있나? 없어. 없어? 스페인 some places 아 뭐 kind of 잘해 뭐 버블티도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하여튼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커피숍에도 저희 이제 브랜드에도 뭐 네. 하여튼 메뉴도 다양하지 않고 아이스 브랜드에도 아... 그런 맛이 좋을 수가 없어. 여름철에 먹는 저희 뭐 프라푸치노 같은 그런 얼음이랑 블렌드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의 스타벅스나 큰 이런 데밖에 없고 다른 데는 좀 찾기 힘들대요. 아무튼 그 많은 종류와 많은 커피숍도 한국의 좋은 점 중 하나다. 커피 매니아로서 궁극적 다섯 가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Living in Korea, bad thing one. People pushing you and not affording. 일단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무 말이 없다. 소리 이런 얘기를 안 한다. 외국이나 가면 약간 딱 소리만 이렇게 하잖아요. 소리 약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게 없다. 그냥 씻고 간다. 저도 약간 그런 경험 있는 게 약간 편의점에서 줄 서 있으면 약간 뒤에 약간 앞에 있는 사람 뒷걸음치다가 약간 제 발 밟는 경우도 살짝 있거든요. 뭐 세게 밟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살짝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밟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슬쩍 보고 그냥 뭐 얼렁뚱땅 아무 말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뭐 그런 게 좀 있긴 하죠. Some people push you very hard and they don't even look at you. It's kind of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데 뭐 줄 서다가 하면은 좀 많이 부딪히긴 했잖아요. 그때 같은 면에서는 좀 강하게 부딪히는데 아무 말이 없대요. 일단 뭐 외국에서는 그런 게 조금 바로 그냥 소리 하는 게 바로 일반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 그게 뭐 기분이 좋지 않은가 봐요. 그냥 조금 이거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세컨 두 번째. 세컨 pollution. pollution. 환경. what pollution? kind of fine dust. 퍼퍼? 퍼퍼. dust. fine dust. what's fine dust? micro dust. Well, maybe if you're from 미세먼지, Madrid, 미세먼지. Maybe if you're from Madrid or another big city, maybe it's the same. But I'm from kind of medium city. We have much wind, so we don't have pollution. So, feels uncomfortable. 네, 뭐 마드리드나 뭐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미세먼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거기도 그렇게 많지 많은 날은 없답니다. 있는데. 원래 집에 살던 동네는 약간 한 다섯 번째 크기로 큰 동네래요. Finally, you remember? 아무튼 그렇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렇다는데 거기서는 뭐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가지고 거의 마스크 미세먼지로 마스크 쓸 일은 없는데 뭐 여기 와서는 조금 깜짝 놀라고 좀 많이 불편하대요. 마스크 쓰는 게 뭐 요즘은 진짜 거의 1년 동안 거의 쓰는 것 같아요. 지금 12월 말이니까. 근데 거의 이제 풀타임 1년 풀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불편하죠. 특히 미세먼지는 그 중국에서 맨날 미세먼지 날라오는데 사실 옛날보다 좀 더 많이 심해졌잖아요. 그 미세먼지 막
공기청정기도 이제 필수품이 되고 언제부터 저희가 공기청정기가 필수품이었나요? 아무튼 그것도 불편한 것 중에 하나죠, 사실. Was it the same in Australia or not? No. Was it good? 호주에서도 저도 잠깐 살았었는데 뭐 거기도 아주 호주 아 아주 좋죠,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오케이 세 번째 카메라 흔들립니다. 안돼. 세 번째. 아 스킨십. 세 번째 스킨십. There's no skinship in Korea. How do you make babies? I mean, even not sexual skinship, just with friends, with family. I've never seen his parents kiss him. 네, 스킨십이 없다. 한국 우리 아시아 문화에서는 스킨십이 없다. 저희가 원래 하우임에 어떻게 만났나요 영상에도 와이프가 말하긴 했는데 스킨십이 없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만나서 뽀뽀하고 허그하고 이런 안아주는 게 그냥 무슨 일 있어라도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뭐 저는 부모님과 거의 이런 뭐 안아주고 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 결혼식에나 한번 퐁 한번 하고 그 외에는 거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My mom said many times, "Oh, I'm sorry for him. You need to hug him and kiss him much." And I think I've seen my mom kissing you and hugging you more than your own parents. Lucía, que no se abre. 자기 엄마가 와이프 엄마가 장모님이 저를 더 많이 뽑은 것 같아요. 하나 주고. 루시아 말 타는 영상. 와.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언니 달려. 꼬레디아 꼬레라파. 잘 탑니다. 아주 스릴을 좋아합니다. 스릴. 승마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승마. 집중력 30초. 지금 정확히 30초 타고 내려왔습니다. 끝. 네 번째. 드라이빙. 네 번째는 드라이빙. 한국인의 운전 실력. 실력? 운전 매너? 한국인의 운전. I mean, I know in other countries there's people who drive badly. Some people say in Italy they don't drive well. But in Korea, oh my god, I really don't want to drive in Korea. I'm scared. 한국에서 운전하기 무섭습니다. 아무튼 저도 유럽에 있었는데도 그때 저도 이제 횡단보도 건너면서 느낀 게 아 여기는 진짜 무조건 딱 칼같이 딱 멈추는 거야 먼저. 무조건 사람이 딱 먼저구나. 약간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냥 이렇게 신호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건너다가 조금 여유가 이제 운전자가 봤을 때 여유가 있다면 조금 그냥 쉰 우회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유럽에서는 딱 그냥 정지. 물론 정지하는 게 맞죠. 이게 초록불 사람 건너는 게 있으면은 아무튼 그뿐만 아니라 그냥 좀 난폭하게 한다. 약간 막 칼치기 하고 막 이런 게 조금 심하다. 뭐 이런 거죠, 사실. 오케이. 드라이빙. 피니시. 오케이. 다섯 번째. 바. 바. In Spain, we have, now people is gonna say, yes, we have the same, but in Spain, bars are like here, coffee shop. They are everywhere. And it's just one place you can have, I don't know, alcohol, kind of, what can I say, vodka, or just a beer, or a coffee, or cola. You go with friends, you go with children. They give you kind of little bit snack, and you can be there for hours talking any time of the day. It's very typical of Spain. And here, I can't feel it much. Kind of there's place to go and drink. There's place to go and take coffee. But there's not a mix of it, I feel. And it's not much common. It's Here is more usual to go just take coffee. But very good coffee. 그냥 유럽 스타일의 바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야 뭐 그냥
식당에서 커피 팔고 음료도 팔고 뭐 맥주도 팔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막 지금 말하는 바는 그런 저희 같은 식당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그냥 타파스 바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가서 뭐 한잔 그냥 이렇게 뭐 이런 뭐 알코올 마실 수도 있고 콜라도 마실 수도 되고 커피도 다 팔고 다 파는데 되게 좀 가벼운 스타일이에요. 그냥 만나서 막 서서 먹고 아니면 앉아서 잠깐 얘기하고 막 이런 식이지. 저희 같은 건 약간 식당에 점심에 가서 뭐 맥주를 한잔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술 한잔 하려고 뭐 이런 보드카 하나 마시려고 하면은 뭐 안주 주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근데 뭐 이런 유럽에서는 좀 가볍게 이런 먹을 수 있는 바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그런 바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서 가볍게 먹고 여기 갔다 먹고 여기 갔다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식사 말고 가볍게 먹는 그런 바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좀 그런 바가 좀 없긴 하죠. 뭐 이태원에 가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이태원 그런 국제적인 그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말고는 그냥 보통 같은 한국 도시에서는 그런 유럽 스타일의 바를 찾기는 힘들죠. 사실. 그냥 보통 다 일반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런 가벼운 느낌의 바들은 조금 한국에서는 조금 장사가 좀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다섯 번째까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Actually, there are not many bad things about Korea. 사실상 그렇게 많은 나쁜 것들은 없습니다. 뭐 나쁜 것들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게몇 가지가 그냥 스페인과 다른 거죠. 다 달라가지고 약간 불편하다. 그런 느낌이지 뭐. 예. 아, 이게 너무 나쁘다. 이런 거는. 운전하는 좀 나빠하는 것 I think the worst is skinship. 같아요. 네. 네. 그 스킨십이 없다는 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유럽에서는 많이 스킨십이 있습니다. 몇몇 이런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뭐 이런 스페인이나 남미 뭐 이런 그런 스킨십 문화에 좀 알고 계신데 뭐 그런 문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시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는 뭐 저희 뭐 그냥 가족끼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잘 스킨십이 없잖아요. 뭐 포옹한다든지 뭐 뽀뽀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뭐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 보통적인 한국 그냥 보통 가정에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가정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합니다. 요즘 한번 돌아보지도 않네요. 지금 뭐좀 피곤해 하는 것 같아요. 피곤한 루시야? 진짜 많이 컸죠? 안녕. Now 15 months, right? Almost 16. 이제 1월 달 들어서면 이제 16개월 차 들어갑니다. 16개월 차. 와, 언제 이렇게 컸는지. 오오오. 알았어.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디오. Yes.